아, 골프는 아이템빨이라고 하는데 아,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 스마트. 이게 뭐야? 여기 이제 어플에 딱 연결해가지고 이거 딱 누르면 레디가 돼. 네. 이건 과학이야, 골프가. 어, 골프는 진짜 과학이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첨단 아이템이죠, 이거는. 휴대폰 하나로 간단하게 나의 수치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윙을 할 때마다 헤드의 스피드, 헤드의 각도, 클럽의 패스, 스매시 팩트 등 여러 가지 수치들을 한눈에 보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천재지골에서 설정환하고 또 최홍림 선배한테 망신 똥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뭔가 연습장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 이걸로 연습을 해왔으니까 오늘 녹화 때 다 죽었어. 스마트하게 하세요. 와. 자, 그러면 한 번씩 이거 후들러 보세요. 누르고? 고기를 누르면 레디가 돼요. 레디 스타트. 와, 자세요. 오, 와. 아, 좋아. 공이 어디 갔을까? 아, 좋은데 네. 스피드가 좋아. 아, 스피드요? 여기서 팍 쳐야 된다.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제가 스피드 이거 하는 걸로 한 번. 빡, 그렇지. 오. 빡, 그렇지.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빡, 그렇지.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엔 빨라요. 좋아.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제 스피드가 비교가 되니까 오. 집에서 해볼 수가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 그 연습. 네. 나는 네. 이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발바닥이 중심이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럼 불안해요. 그 불안한 사람 많아. 근데 실제 프로들이 깔창을 다 맞춰서 내 아치와 진짜로? 발바닥 중심과 체중 아, 이동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많이 쓰세요. 아, 저도 맞춰서 쓰고 있고요. 진짜로? 네. 아니 프로들이 한다니까 이런 거는 진짜 강추다. 그러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프로들이 하면 다 해보고 싶어. 보니까 뭐 색깔별로 막 있던데. 어,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아치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아, 3단계 해서 사람이 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착용하고 이게 평상시에 자세 안 좋은 분들도 골프 칠 때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되게 좋겠어요. 맞아요. 밸런스 안 좋은 분들한테 네. 사실 너무 좋잖아요. 아까까지 내가 사실 깔창 때문이었어. 샷이 얼마나 불안했니? 내가 멋진 샷을 보여줄게. 아, 진짜로? 진짜. 아, 다른가? 아, 다르지. 아, 꼭 진짜 발 마사지 하고 있는 것 같다. 어, 아까 얼마나 샷이 불안했니? 이걸 딱 하니까 그냥 원원 시킬 것 같고.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요. 이거 안까 있었어야죠. 이거 안까 있었어야죠. 그렇지. 아, 미안해. 아까 신기하다 진짜. 야, 나이스. 아, 진짜 이게 가능한가? 프로님도 깔았어요? 네. 아, 저도 하나 깔았습니다. 까나 안 까나 뭐. 깔고 시작할게요. 아, 근데 여기서는 잘 치면 괜찮아요. 저번 주에 여기서 볼 났기 때문에. 아. 야, 이거 나갔나요? 나갔나? 나무로 볼! 천재이 프로 볼! 볼! 천재이 프로 볼! 볼! 아, 이거는 조세야, 저번에 볼 안 나면 이제 제치는 거야. 와, 와 센터로! 야. 와, 프리가 야, 야, 아직도 나간다, 아직도. 피니시 잘. 거리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든든한 거야. 근데 이게 진짜로 상체가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골프 스윙에서 반 이상이 하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체. 근데 하체를 잡아주는 게 발이기 때문에 발의 밸런스가 진짜 중요해요. 아, 이거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아치가 있어요. 골프는 하체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체가 딱 잡혀야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기가 좋은데 하체가 안 잡히면 사실 이제 많이 들리시잖아요, 발바닥이. 와.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 지금 이게 진짜로 그 아치에 동그랗게 뭐 하나 나온다고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니, 예전에 배용준 형님하고 골프를 치는데 발에 민감함 때문에 못 치신다고 하길래 뭔 소린가 했는데. 근데 발이랑 손에 위에 있는 분들은 있어요, 진짜로. 프로들은 걸어서 4라운드 하잖아요.
발의 피로도에도 사실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원래 아이템을 그렇게 추천을 안 하는 편인데 깔창은 진짜 추천, 와, 적극 추천. 야, 야 형님. 이게 뭐예요? 너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잖니. 그러니까요. 응. 좋은 거 아니야? 환이야, 환, 환. 무슨 환이에요? 하여튼 골프 잘 치게 하는 환이야. 응. 그래요? 잘 치게 한다니까. 아, 좋다. 와, 많이 나. 야, 진짜 대박. 양락형. 저번에 여기 척 여기 저희... 여기 이 홀이거든요. 아니, 마음이 편안해 진짜니까 진짜. 저희 1회 때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와! 와! 아, 잘 치시네.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형님. 솔직히 아, 너무 떴어. 형님. 아니, 이건 아니지. 거리도 나가? 응. 일단 척추각이 잘 잡혀 있어요. 축이. 척추각이? 네. 거의 원혼 아니에요? 이 정도면 30분. 야, 이거 뭐 거의 뭐 하셨어. 거리 한번 재요. 거리 한번 어떤 게 어, 그런 거 같아. 요거는 설정환 대 양정원. 와, 그래. 네. 야, 야. 그렇지. 어, 그렇지. 응. 프로 대회에서도 이제는 이거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원래는 허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 미국 협회에서 세 군데에서 거리 측정기를 허용해 가지고 되게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아, 아직 한국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곧 거리 측정기가 허용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야, 이것도 내리막 라이어서 쉽지 않은 어프로치. 설정아, 자연심 이번에 좀 회복해야 돼요. 쉽지 않으셨을 때 또. 아까 저 두월 넘게 오른쪽으로 갔어. 부담 갖지 말고. 내리막 힘. 자, 내리막 라이니까 공 오른발. 그렇죠. 홀인원을 생각해. 지금 경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하체예요. 하체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와! 와! 야, 이거 프로샷이다. 진짜. 와! 와! 야, 이거 프로샷이다. 진짜. 너무 잘했다. 야. 야, 진짜 잘했다. 잠깐만요. 잘했다. 양정원 님? 야프로 님. 양정원 화이팅! 이게 한 70. 저도 이거 약간 오른발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공 살짝 오른발에 오, 둬두고 제일 중요한 건 하체를 움직이시지 않고 하체를 움직이지 맞아. 않고 팔로만 치는 어, 느낌이 들어도 돼요. 그거는 너무 세. 그 좀 더. 좋아. 아, 런 맞다 이거. 저거는 어,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좋아. 아, 런 맞다 이거. 저거는 어, 괜찮아.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야, 와! 깔좀. 그래. 서로 맞춰줘. 잘했어. 잘했어. 아니 지금 해가 뉘엿뉘엿 오고 있는데 요럴 때 눈 옆에 기미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싸싹 싸싸싹 예쁘게 아 얇은 데가 안쪽이야? 네, 네 얇은 데가 안쪽. 아, 그렇지 그렇지 광대뼈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네, 광대 쪽에 기미가 가장 많이 생겨서 너희는 패치를 붙이는 동안 난 녹용을 먹어야겠다. 그 녹용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걸 먹어야지 맨 그늘집에서 술 먹고 그냥 어? 갑자기 몸을 너무 많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어 달다 라인 좋다 이거 녹용 한쪽 먹고 힘내서 또 멋진 샷을 오케이 먹어야죠 안 쓰다 어 달고 맛있다 이거 어, 어 맛있네 이렇게 달콤해 달콤해